여보세요? 저기 아줌마, 짜파구리 할줄 아시죠? 짜파구리? 짜파구리라고 다송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지금 바로 물 올리시면 시간 딱 맞겠네. 냉장고에 한우 체크 살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넣으시고. 아무튼 도착 즉시 짜파구리, 알겠죠? 그럼 지금 거진 다 오신 건가요? 8분 후 도착으로 나오네, 내비에는. 8분 후 도착. 전화 끊고 바로 물부터 올리세요. 화이팅! 짜파구리가 뭐야? 그냥 아줌마가 드세요. 그럴까요? 아, 아니다 참. 다송이 오빠 먹으라고 하면 되겠네. 여기 한우도 들었고. 쟤는 어째 센서가 지멋대로야? 다송이는 이런 거 알텐데 스카우트니까. 보기에 좀 이상하죠? 왜들 이렇게 애한테 쩔쩔매면서 생난리를 치나? 애가 뭔 세자마마도 아니고 막둥인데요 뭐 그럴 수 있죠. 이해해 주세요. 다송이가 좀 아프다고 해야 되나? 트라우마 치료, 미술 치료 이런 것도 받고 있어. 사건이 좀 있었거든. 무슨 저기 언니도 귀신 믿죠? 다송이가 1학년 때 귀신을 봤잖아요, 집에서. 생일잔치 한 날. 그날 밤늦게 식구들은 다들 잠들었는데 다송이가 몰래 부엌에 내려와서 냉장고에 생일 케이크 남은 걸 다시 꺼낸 거야. 아, 그 케이크 생크림이 기가 막혔거든. 애가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생각이 난 거지. 그래서 요 앞에 앉아서 다송이가 케이크를 막 먹다가 막 내가 막 뛰어내려와 보니까 애가 완전히 막 눈알이 이렇게 막 뒤로 바들바들 경기를 거품을 물고 애를 키우면서 애 경기 나는 거 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그게 응급처치를 15분 안에 못하면 진짜 끝장이거든. 최단 시간 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해야 돼요. 그게 15분. 아무튼 근데 남편도 출장 가고 없을 텐데 나 혼자서 그 생난리를 겪고서는 그 뒤로 다송이 생일은 집 말고 다른 데서 좀 보내게 해주려고. 작년엔 여가 때, 올해는 캠핑. 근데 다송이 아빠는 뭐 애들 다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괜찮다고. 그리고 뭐 귀신 나온 집에 살면 사업 번창하고 돈 잘 번다라? 근데 실제로 사업이 잘 되기는 해요, 몇 년간.